오랜만에 운동을 좀 했어요. 근데 갑자기 무릎이 좀 쑤시더라고요. 무릎만 쑤시면 무조건 관절염인가요? 벌써 관절염 걱정을 하시나요? 요즘은 젊으신 분들도 관절염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그러면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뼈는 몇 개일까요? 태어날 때는 약 270개 정도였던 것이 부분 부분이 다시 결합이 되면서 성인이 되면은 206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일부의 뼈가 합쳐지기 때문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절도 줄어들게 되어서 약 200여 개의 관절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뼈가 있어서 곧게 서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뼈와 뼈는 붙어 있을까요? 아니면 떨어져 있을까요? 떨어져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 구부러질 수가 없거든요. 이러한 부위를 관절이라고 합니다. 뼈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뼈가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건 뼈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뼈와 이 뼈를 이어주는 인대라고 하는 근육 때문입니다. 관절 질환은 바로 이 근육이 약해져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스피드스케이트 선수 이상화를 아시나요? 이상화 선수는 너무 많은 훈련으로 관절에 연골이 없다고 합니다. 이상화 선수는 잘 걸어 다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관절 부위의 근육이 아주 잘 발달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퇴행성 관절염, 두 번째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세 번째로는 통풍성 관절염이고요. 네 번째는 기타 관절염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면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는 주로 관절을 무리하게 많이 사용하여서 관절 사이에 연골이 닳아가지고 발생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성 관절염이라고도 합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근육이 약해져서 뼈와 뼈가 자꾸 가까워져서 닳아서 없어지는 경우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분이라면 근육이 버티지 못하고 나타나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주변을 좀 잘 살펴보시면 관절 전문 병원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류마티스성 관절염의 경우는 말 그대로 류마티즘에 의한 것으로서 이것은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내 몸의 면역세포들이 내 관절들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그 원인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평생 약을 드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통풍성 관절염인데요. 관절 사이사이에 요산이 쌓여서 통증을 유발하고 염증을 만들어내는 관절염입니다. 통증이 생각보다 심하고 관절 주위가 심하게 붓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병원을 방문하여서 약을 처방받으셔야 합니다.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나중에 심하게 관절이 손상되어서 복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기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 원인을 알기 어려운 관절염들을 기타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관절염은 모두 다 수술을 해야 되나요? 관절염은 무조건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하신 후에 결정하셔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이것 또한 오해이십니다.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한 10년 정도 있다가 또다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하는 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관절염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각 관절염 종류에 따라 그 관리법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염증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통증을 줄일 수가 있고 통증이 줄어야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염증 치료에 집중하셔야 하고요. 통증이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면 바로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운동을 한 번에 많이 하기보다는 조금씩 나누어서 여러 번 하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
근육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만으로 인한 경우에는 체중을 줄이는 데 집중하셔야 하는데요. 이와 동시에 근육 관리도 병행하셔야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통풍성 관절염의 경우인데요. 요산수치 관리가 중요합니다. 요산수치를 올리는 여러 가지 식품들이 있는데 이러한 식품들을 드시는 것들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아니면 막걸리, 포도주, 맥주와 같이 발효주는 무조건 피하셔야 하고요. 버섯도 많이 드시는 것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평상시에 물은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 육류도 피하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관절염을 미리 예방하거나 좋은 음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식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관절염을 관리하시는 데 포인트를 두셔야 하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염증을 억제하는 성분에 두셔야 합니다. 염증을 다스리는 데 효과가 좋은 성분으로는 프로폴리스가 있습니다. 염증 이야기 나올 때마다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성분인데요. 프로폴리스는 천연의 항생제라고도 할 정도로 효과가 아주 우수합니다. 항생제는 부작용과 내성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프로폴리스는 천연의 성분으로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많이 알려진 것은 글루코사민입니다. 최근에는 효과도 좋고 추가적으로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N-아세틸 글루코사민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기존 글루코사민보다 흡수와 효능이 3배 이상 높고 탈모 예방과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플리놀입니다. 초록잎 홍합 추출물로서 항염 작용이 뛰어나고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증받은 성분입니다. 다음으로 MSM인데요. 식이유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섭취가 가능한 유황으로서 유황 자체가 항염, 항균 작용이 뛰어난 성분입니다. 연골을 생성해내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이죠. 상어 연골도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데요. 연골 생성에 꼭 필요한 콘드로이친도 함유하고 있어서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난각막도 관절 건강에 좋은 식품인데요. 아마 이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달걀 껍질 안쪽에 있는 하얀 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은 달걀이라든지 아니면 달걀 후라이 할 때 까보시면 그 안에 하얀 막들을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성분도 관절 건강과 연골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관절염은 염증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염 진통제로 널리 알려져 있는 아스피린의 원료인 버드나무 추출물도 관절염에 많이 사용되는 원료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성분들이기 때문에 관절이 불편하신 분이시라면 또는 관절이 걱정되시는 분이시라면 꼭 챙겨 드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게 되면 점점 관절이 약해져서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전에 미리미리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알려드렸던 것들을 잘 챙겨 드셔서 관절을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